이거 뭐 한국의 시찰단 이게 엄청난 예우를 해준 거다라는 식으로 또 포장을 하는데 네. 이미 대만이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. 아, 대만이 갔다 왔대요. 예. 예. 근데 결국은 갔다 와서 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성과는 없고 일본이 브리핑 해준 거 듣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. 대만이라고 하는 또 나라는 네.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 지원과 지지가 또 필요한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 건데 이미 우리가 대만 시찰단을 통해서 네. 아, 이 시찰단이라고 하는 게 벌써 시찰이라는 게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관광 시찰이지 뭐 갔다 돌아보고 오고 거기서 설명해 주는 거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박수 치고 사진 찍고 오는 거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이거기 때문에 결국 뭐 얻어낸 것도 없이 네. 또 어마어마한 걸 내줬다. 그래서 이 수순으로 진짜 자칫 잘못하면 이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도 이 정권 내에 문이 열리는 거 아니냐. 자국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네. 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니까 후쿠시마 수산물, 농수산물은 아직도 자국 내에서도 제대로 소비를 못하고 있고 소비를 안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네. 이거를 또 우리가 또 덜렁 받지 않을까. 앞으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무서운 얘기 했잖아요. 뭐라 그랬어요? 아직 임기가 4년 남아서. 일본 쪽에서 이러다가 또 대한민국 한국 정부가 바뀌면 또 입장 바뀌는 거 아니냐는 예. 우려를 전달하니까 아직 4년 남았다. 네, 그러니까 4년간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네.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, 뭐 묵인, 허용, 인정, 지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언젠가는 그 로드맵대로 예. 가고 있는 것 같아. 이게 아마 내 생각, 제 생각에는 예. 이게 일본에 가서 예. 이미 미략 정도 수준으로 다 한국 온 게 아니냐. 핵심 관계자들이. 예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국에 와서 예. 그 시찰단, 요거 하나 딱 눈깔 사탕 하나 줘서 속임수를 하는 거죠. 아, 이거 현 정부 입장을 보면 뭐 감히 일본에게. 왜냐하면 더군다나 미국이. 네. 지금 뭐 이따 IAEA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IAEA는 다 뒤에서 미국이다. 네. 쪼물딱 하는 사실 국제기구잖아요. 근데 미국이 이미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고 네. 허용했고 IAEA도 인정했고 허용했고 네. 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미국도 인정했는데 감히 반대를 하겠느냐. 우리는 사실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후쿠시마가 일본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예. 뭐 여러 가지 말들 뭐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시뮬레이션 보니까 제주도에는 200일 이면 오고 동해 전역을 덮는 거는 한 400일 이내면 끝난다라고도 시뮬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시뮬레이션이 네. 다 다양하더라고요. 뭐 몇 년 걸린다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영향으로부터 아주 불안감을 느끼고 네. 정말 어떤 뭐 정말 너무나 고통이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인 고통이 올 가능성이 큰 나라인데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예, 뭐 미국이 하자는데 뭐 예.